진솔아, 벌써 학교 끝났어? 응. 누나, 애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? 진솔아, 얼른 집에 들어가자. 아니, 어떻게 이제 1학년짜리 애를 학교에서 혼자 오게 해?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? 사랑이가 얼마나 대단한 병에 걸렸는지 몰라도 진솔이한테도 신경 좀 써. 뭐 하는 짓이야?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쳐다도 안 봐? 너 상대할 기분 아니야. 이제 제발 참바치고 그만해. 백과손 씨 뺑소니 사고 낸 거 천덕희 그 여자가 그랬다는 증거까지 다 찾아서 경찰에 넘겼으니까. 내 말을 못 믿겠다? 좋아. 그럼 내가 천덕희 그 여자 잡혀가는 걸 똑똑히 보여주지. 아, 박 형사님이시죠? 그 백과손 씨 뺑소니 사주한 범인 말인데요. 증거 자료를 보낸 게 언젠데 왜 아직까지 안 잡아가는 겁니까? 예? 그런 자료 받은 적이 없다고요? 아니, 그럴 리가 없는데. 아, 저기요, 형사님! 엄만기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? 곧 있으면 대왕 아파트에 우리 불로 데리고 수입 가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요. 아니, 얘, 어음이라니. 너 가구 수입하는데 어음 썼어? 아니, 지난번에 대왕 모델하우스에 가구 납품할 때 좀 돌린 건데 이번 주가 만기래요. 아유, 그럼 대출 받았을 때 어음부터 막았어야지. 승패의 미를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꿔줬어. 그러다 회사 부도라도 나면 어쩌려고. 엄마, 아, 그깟 몇 푼 어음 돌린 거 가지고 회사 망하지 않아요. 대왕 아파트에 나쁜 것만 따내면 저런 거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. 아휴, 그래도 난 그 집 식구들 정말 믿지 못하겠어. 승표 엄만, 백일홍 애가 백혈병이라니까 질색을 하던데 차 대표랑 우리 아영이 결혼 문제 발벗고 나설 테니까 두고 봐요. 예, 그나저나 돈 거래하는 데는 입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. 너 어떻게든 차용증서를 받아놨어야지. 사업적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버지 재산 찾아오는 거나 신경 써요. 안 그래도 오늘 내가 만나서 아주 단판을 지을 작정이니까 넌 걱정 마라. 아버지 재산만 찾으면 조혜란이랑 장남기 공갈 협박죄, 사기죄로 쳐넣어버릴 테니까 미리 돈부터 주지 말고 슬슬 구슬려놔요. 아이고 얘, 아이고 얘, 제발 그렇게 좀 해줘. 난 그것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가는 거 내가 그냥 치가 떨리도록 싫으니까. 자, 유충배 공장장 앞으로 포천 공장을 잘 부탁하겠네. 아이, 뭐 이렇게 능력도 한참 모자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직분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아, 왜 겸손을 빼고 그래. 축하해, 유충배 공장장님. 이거 새 공장장이 한턱 크게 쏴야겠네. 응? 축하해요. 근데 사장님, 가구 명장에 들어가시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? 가구 명장 백두섬 씨하고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. 아, 참. 근데 그 사랑이는 좀 어떻습니까? 아, 저 검사받고 차도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당분간 백 사장의 공장 일에 신경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저 유 공장장하고 잘들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야, 이따 퇴근 후에 만났으면 더 맛있는 거 사줬을 텐데. 점심에 이 커피까지 얻어 마셨으면 됐지 뭘. 비행기 표는 끊었어? 엄마 반대가 심해서 당분간 유학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. 야, 그럼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는데 어쩌려고? 가구 명장에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고민 중이야. 이 가구 명장이면, 야, 너희 아버지하고 백 사장님이 대표로 있는데 괜찮겠어? 우리 엄마 아빠하고 다시 재결합하실 생각인가 봐.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두 분 사이 좋아지기만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어. 그럼 나도 더 편하게 유학 갈 수 있을 것 같고. 끝까지 유학은 가겠다는 거네. 혹시 알아? 내가 유학 가서 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됐지. 야, 서하여, 야, 뭘 그렇게 멀리서 찾아?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. 어, 참, 선배도.
야, 너 생각 안 나? 우리 처음에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반해서 너 자고 있을 때 쿠션도 베어주고 그랬잖아. 선배도 이제 그만 좋은 여자 만나야지. 그러게.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. 눈을 좀 낮춰봐. 안녕하십니까. 어서와. 엄마 집에 와 있었네? 언니 오면 사랑이 언니 보려고 기다렸었어. 사랑이는 좀 괜찮아? 저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의논할 게 있어. 엄마 방에 가서 얘기 좀 하자. 응? 사랑이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온 거야? 저기 현명아, 맘 단단히 먹고 잘 들어. 무슨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린 거야? 우리 사랑이 백혈병이래. 엄마, 어떡해. 1학년 때도 우리 반에 갑자기 백혈병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걔 얼마 못 살았어. 걱정 마. 우리 사랑이는 그런 일 없을 거야. 사랑이한테 맞는 골수 찾아서 이식 수술하면 원래대로 건강해질 수 있대. 그러니까 현명이 너도 엄마랑 같이 골수 검사 해보자. 응, 엄마. 나랑 골수만 맞으면 우리 사랑이 분명히 살 수 있는 거지, 그치? 제발 내게 꼭 맞았으면 좋겠다. 그래야 우리 사랑이 나와서 얼른 집에 데리고 오지. 그래. 오셨어요? 예. 아니, 저 백 사장 어디 간 모양이죠? 예, 저 잠깐 집에 좀 갔어요. 저 일찍 병문안 오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좀 늦었네요. 저 이거. 아유, 저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런 거. 아니, 근데 이거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한 겁니까? 이 보통 감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? 아, 저 그게. 아, 저 조금 있으면 일홍이 올 텐데. 일홍 씨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겠네요.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 텐데.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곧 가구명장 인수 확정되면 공장장님도 새로 취임식도 해야 될 텐데. 아니, 죄송하긴요. 자, 가구명장하고 포장 공장증 일은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. 용 씨, 저 그리고 골수 기증자는 찾았나요? 골수 이식에는 그 직계 형제 골수가 맞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들었는데 내가 아영 엄마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. 아니에요, 공장장님. 아영 씨 결혼식 일도 그렇고 가구명장 일로 감정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부탁을 해도 제가 해야죠.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.